하면 요시다. 노선양 김보름 이야기를 채우긴의 시각에서 제가 어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근데 왜 예림이가 채우긴이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도어 수영대회 나가서 3위에 입상한 진또배기 엘리트 채우긴 출신입니다. 동메달 또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어요. 그러면은 바야흐로 한 5년 전의 일인가요? 교육청에서 열리는 도어 수영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이제 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4, 5학년에는 수영 전문 이제 선수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6학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부랴부랴 6학년을 어쨌든 이제 출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밤마다 이제 그 수영을 좀 한다는 애들을 찾으러 댕겼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엄마가 이제 달목욕탕을 끊어가지고 내가 맨날 이제 달목욕탕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맨날 이제 냉탕에서 놀았어. 그래서 내 이제 그때 별명이 냉탕의 조오련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줌마들이 이제 내 올 때마다 아이고 저 물개 또 왔냐고 나를 진짜 엄청 예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수영 이제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나는 이제 손을 번쩍 들었죠. 왜냐면 뭐 할 줄 아냐고 이제 나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내가 이제 영법을 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그냥 수영장에 가가지고 테스트하고 오래. 와 씨 난 아싸 이러면서 이제 수업 땡땡이 칠 수 있으니까 이제 신나가지고 바로 갔죠. 그니까 가니까는 이제 몇 명 친구들이 테스트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놀랍게도 제가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시험 만에 주장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혹독한 트레이닝. 이제 대회는 딱 이제 한 달. 한 달 동안 진짜 영화에서 보듯이 와 진짜 막 계단도 타고 산도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진짜 이게 운동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회 5일 전날 마지막 합숙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딱 느꼈어요. 진짜 체육 이런 데는 진짜 집합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왜냐면은 그때 우리가 초중학교 자매결연이 돼 있었거든요. 거기서 중학교 1학년 언니들이 우리를 집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유를 딱 봤더니 별 이유도 없어. 그냥 우리 6학년은 급조로 이렇게 만들어진 팀이니까 근본 없는 애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하니까는 이게 4, 5학년 이제 전문 선수들이 우리를 그냥 존나 아니꼽게 본 거지. 그냥 나와가지고 깝친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일러 바친 거야. 그 언니들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그 합숙 훈련하는 날 자기들 숙소로 우리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언니들이 다 이러고 있어. 다 이러가지고 하는 말이 야 꿇어 이러는 거야. 내가 또 한성격 하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 바로 꿇었지. 바로 이렇게 꿇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러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용은 별로 없어. 그냥 존나 나대지 말래.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존나 잡돌이 당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에서야 와 진짜 체육 세계는 이런 게 진짜 존재하는구나. 근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뭐 어린 놈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자기들도 어리잖아. 중학교 1학년이면. 그리고 이제 딱 대망의 대회 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6학년 팀을 급조로 만들어진 팀이기 때문에 애들이 다 이제 실력이 조금 미달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다 이제 캐릭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남자애였는데 그 남자애는 항상 이게 수경이 벗겨졌어. 수경이 맨날 할 때마다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그날 또 솔직히 뭐 잘하자 이런 게 아니라 수경 벗겨지지 말자 이 마인드로 걔는 대회를 나갔어. 그래서 스타트 딱 앞에 섰을 때도 수경을 존나 꽉 쪼매고 앞에 이것도 꾹꾹 눌러가지고 딱 했단 말이야. 근데 스타트를 딱 했는데 이거를 하지 말자 수경이 밀켜지는 거야. 그래서 수경이 벗겨지고 앞에 정신 못 차리고 그 로프 잡으면서 호프호프 하다가 걔는 바로 실격을 당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좀 수영을 꽤나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게 약점이 뭐냐면 턴을 못하는 거야. 턴을 수영을 가다가 그 중간 지점에서 턴을 한 바퀴 하고 들어야 되는데 턴을 못해가지고 그날 또
그 상, 그러니까 초반까지는 상위 3등으로 막 가다가 턴을 못해서 턴할 때 이렇게 하면서 결론은 꼴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장인 제가 이제 딱 됐죠. 그래서 딱그 스타트 라인에 탁 올라갔는데, 와, 이게 올라가자마자, 이게 진짜 그때 언니들한테 그런 들었던 그런 소름들, 막 훈련할 때 진짜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막 진짜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그냥 실수만 하지 말고 딱 잘하고 내려오자. 이러고 스타트 라인에 탁 끊었는데, 와, 이게 물에 들어가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게 진짜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물을 딱 잡는데 이게 느낌이 달라. 그냥 착착 진짜 잘 잡히는 거야. 그래서 막 열심히 진짜 갔다 미친 듯이. 그래가지고 도착지점에 탁 손을 찍어서 눈에 딱 봤는데 3등인 거야 내가. 와, 근데 여기서 반전. 4명 중에 3등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4명 중에 3등인 거잖아. 그한 명은 내가 어떻게 제꼈냐? 그한 명은 출발 지점에서 바로 그냥 실격을 당한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3등을 하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로 돌아갔죠. 근데 그 돌아가니까 이제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 와, 진짜 4학년에도 진짜 아무도 상을 못 탔는데 내가 상을 타니까 진짜 나는 완전 히어로가 된 거지. 근데 그 애들은 이내 망을 몰라요. 그래서 그 목욕탕 갔을 때도 이모들이, 와, 진짜 니, 그, 우리, 이거 뭐고, 그, 물개 성공할 줄 알았다고, 막, 박수를 쳐주는 거야, 이모들이. 우유도 사주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고요? 이게, 수학 학력 평가에서 등,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나간 적이 없는데 왜 있는 거지? 나 수학 못 하는데.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재수가 좋으면 메달도 딸 수가 있다.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바!